안녕하십니까. 제프의 취미 제프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멀티툴의 하나인 그 레더맨사에서 나온 프리 T4라는 모델입니다. 25년 워런티 박스에 기재가 됐고요.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조됐다는 거. 옆면은 뭐 이지 손쉬운 툴이다. 뭐 잠금 장치가 다돼 있다. 미국에서 만들었다. 그다음에 뒷면에는 뭐 간단한 그림 돼 있고요. 윗면 이렇게 돼 있고 개봉토록 하겠습니다. 개봉이 아직 안 됐네요. 해당 제품 뭐 없네요. 그림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제품 있고 제품 안에는 이게 됩니다. 자, 볼게요. 해당 제품은 클립이 달려 있고요. 팁2와 다르게 클립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 같고요. 그다음에 칼날 완전히 제끼면 락장치가 됐기 때문에 락장치는 여기 이렇게 제끼고 내릴 수 있고요. 락장치 외에 이쪽은 파일, 그냥 사선으로 돼 있는 파일 하나 있고 일자 드라이버. 그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좀 스몰, 그다음에 조금 미듐 사이즈 있고 반대편에는 가위가 있네요. 가위와 송곳 같은 사이즈의 그 일자 아주 스몰한 드라이버, 일자 드라이버 쓸수 있고 송곳으로 쓸수 있는 그 홈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병따개, 십자 드라이버, 그 다음에 가위. 가위는 완전히 제낀 다음에, 여기를 완전히 눌러서 해줘야 가위 기능이. 가위 기능을 한번 잘라볼까요? 예, 아주 잘 잘리네요. 마찬가지로 이거 왜안 지켜질까요? 여기 락장체를 눌러야 접히나 봅니다. 여기 락장체 있고, 이 락장체는 이쪽에 가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하고 나서 접을 때 사용하는 락장체입니다. 좀 부드럽네요. 칼을 한번 써볼까요? 칼도, 이 T4 칼도 굉장히 날카롭네요. 날카롭습니다. 엄청 날카롭네요. 기포 무게는 나와 있을까요? 박스에 제가 설명란에
무게하고 기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표면 박스라든지 설명서가 없어서 이 제품은 설명서가 조금 더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네요. 네,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T4 모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